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장을 종료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여기다 10%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역시 코스닥 역시 강하게 1% 이상 빠졌다가 반등을 했죠. 특히 외국인들이 행태를 보면 코스닥이 시간대 보면 2시 넘어서 강력 매수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코스피는 동시호가 때 지금 반등을 해줬고요. 코스피는 강하게 2시 넘어서 매수가 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8월 달인가요? 8월 달에 관광객이 48% 증가했다는 소식과 또한 10월 10일이 쌍십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최대 명절, 다시 말해서 신의 혁명 기념일을다가 이게 쌍십절을 국경일로 삼아서 해외여행들을 많이 가죠. 우리나라도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 강하게 나간 종목이 역시 면세점주, 중국 수혜주들이 반등을 했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가면서 대체적으로 오늘 대북 수혜주하고 중국 수혜주들이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신세계라든지 그죠? 화장품들이 한국 콜마가 강하게 올라갔지요. 화장품이. 그래서 또 면세점주가 반등하고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을 강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죠? 대북 수혜주들은 전체적으로 건설주도 역시 강하게 나가면서 GS건설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장이 종료하고 나서 동해선과 그다음에 서해선에 대한 동서 철도에 대한 다음 달에 유엔사 허락을 받아서 점검에 들어가겠다. 그렇다면 수혜가 받을 종목이 뭔지 일단 철도에 대한 유엔사 허락받고 점검에 들어간다고 해서 오늘 대체적으로 대아티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산업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산산업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나갔죠. 그래도 거기다가 이제 중국 수혜가 아까 면세점주하고 화장품주가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상승했던 뭐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또 전기차 종목이 강하게 조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주도주로 갔던 종이 목재 종목도 오늘은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거 외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부 정책 수혜주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들고 가야 되라고 종목이 일진 다이어서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정부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들고 가야 된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거기에다가 충전소 종목이 얘는 탱크 만드는 회사고요. 충전소 종목이 EM코리아가 강하게 올라왔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유해서 갈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요. 부실한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려고 애쓰지 말라. 그러면 이런 종목을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당연히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거 차트만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 11개 종목이 정리매매 들어가서 정말로 굉장히 아프지요.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상당히 이렇게 27원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이제 정리매매로 끝나서 돈을 투자한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이런 일을 다 무슨 이유냐? 결국은 기업 분석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투자자는 거의 다 투자자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해야 될첫 번째가 뭐죠? 예, 가장 기술적 분석이죠. 종목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필요한 기술적 분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예, 특히 예,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업의 재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재무 분석을 안 하고 뭐만 하죠? 기술적 분석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 분석으로 투자를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매도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는 될지 몰라도 장기 투자는 굉장히 지금 11종목의 상장 페이지가 예, 돼서 정리 매매를 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기술적 분석에 맹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유료원도 45종목을 들고 왔는데 전부 다 영업이익이 부실 투성인 종목들을 전부 매수하고 왔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기술적 분석을 벗어나서 얘가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우량 기업을 골라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기본적 분석이죠.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죠? 당연히 뭘 걸러낼 수 있죠? 우량한 종목을 골라내고 부실한 기업을 전부 걸러내서 내가 종목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상장 폐지되거나 감자를 당하는 기업을 미리 골라낸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손절하거나 또 그렇지 않아도 들고 가면 결국은 수익으로 돌아오는 사실을 기업을 믿는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 기본적 분석이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평가를 하고 장기로 보유할 때그 기업이 정말 실적이 순환매를 돌아오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산업 현상이 바뀌면서 기업이 실적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요. 그것이 평균 회계 이론이잖아요. 이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어렵다고 재무 분석은 안 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셔서 안 되고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아까 기술적 분석인 차트 분석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해서 좋은 종목, 우량한 기업의 가치를 평해서 우량 기업을 골라냈는데, 그럼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잘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요. 70% 정도는 기본적 분석이 기업의 돈을 잘 보면 상승하는 경우가 대등하지만, 기업은 주가의 변동성은 늘 주식시장에 언제나 변화시키는 일을 벌리는 것이 주가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에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투자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은 종목인데도 얼마 정도 올랐으면 아이고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해 버리고요.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못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깨치고, 그 다음에 주가 변동성을 잘 이겨내고, 장기로 보여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바로 심리적 분석이죠. 요즘에 이제 심리적 분석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죠? 무엇이 문제냐면, 돈과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인간의 뭐죠? 이성적인 합리적과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기본 전제를 뒀지만 우리가 돈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인간은 비이성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판단해서 올바로 정상적으로 그 오류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행동경제학이다라는 분야로 나온 것이 심리적 분석이죠. 자, 이런 기본 가치를 내가 이세 가지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했을 때 뭔가가 주식 투자를 가는 방법을 기본 갖춘 거죠.
네 번째로 이제 이걸 끝날까요? 그러면 자, 좋은 종목을 붙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죠? 내가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심리적 분석도 있지만 또 하나가 포트를 구성하는 포트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와 뭐가 필요한 거죠? 그죠? 분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죠? 바로 비중의 원칙이죠. 비중의 원칙을 가져갈 때, 아니, 저는 비중을 이번에 30%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지 못하고 흔들렸을 때, 아유, 저는 흔들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르게 됐죠. 그러면 포트를 담을 때도 보면, 대체적으로 신규 회원이 들어올 때 보면, 전부 홀딩스를 들고 있거나, 또는 같은 업종의 종목을 다 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 되죠. 또, 부실 기업에다가 비중을 많이 오버해서 본인이 참을 수 있는, 그죠? 이것이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에다 비중을 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싸다는 이유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담다 보면 주가가 안갈때 참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배워서 가는 전략을 예, 하나하나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지다 보니까 역시 흔들리게 되고 들고 가지 못하는 전략.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두 번째 기본적 분석, 세 번째 심리적 분석, 네 번째 포트와 분산 비중의 원칙을 지켜 나가는 거고요. 다섯 번째, 그럼 이렇게 해서도 과연 주식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종목이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경제 상황이죠. 자,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뭐 국제 정세도 있을 수도 있고 국내 정세도 있고요. 경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뭘 필요하죠? 바로 원자재라든지 금리라든지 그죠? 또 다시 플러스한 게 뭐죠? 예, 역시 환율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산업이라는 겁니다. 산업을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예, 산업이, 어떤 산업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이 강력하게 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예, 이 업황이 살아나면서 종목들이 다 함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들이 산업 사이클의 변화가 와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본 원칙을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주식의 투자자가 역시 어떤 투자를 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결국 헤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40강의를 만든 것이 바로 제가 왕초보 때 공부하면서 40강의를 이런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길, 정석을 배우고 올바른 투자로 갔을 때 수익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갔을 때, 물론 공부하고 수익을 비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한 사람의 차이는 수익률에서 분명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제가 끊임없이 유료원들을 이끌어 갔을 때 확실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공부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저 추천주만을 목을 매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계좌들을 들고 왔을 때 형편없는 수익, 45종목 들고 왔는데 달랑 한 종목만 수익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종목들을 보면 하나같이 영업이익이 적자, 3분기 연속 적자에다가 어떤 거는 3년 연속 적자기요. 또 어떤 분은 135종목을 들고 왔는데 16종목만 수익 났고 나머지는 전부 뭐 7, 80%에 이어서 86%까지 손실을 끌어안고 들고 왔다는 거죠. 이런 이유가 다 뭘까요? 예, 기본적인 공부가 안돼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다섯 가지 조건에 맞춘 공부가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오늘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투자로 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어떻게 내가 공부해서 착실하게 기초를 다지느냐, 정석으로 갈수 있는 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국 대중국 수혜주가 나간 것이 바로 예,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다,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면세점주, 그다음에 SM부터 시작해서 엔터가 전부 다 신고가 행진을 나갔죠. SM도 신고가, 또 JYP 엔터도 역시 신고가를 나갔고요. 그 다음에 YG 엔터도, 예, YG 엔터도 신고가를 나갔고요. 그죠? 거기다가 아울러 또 뭐가 나갔죠? 바로 CJENM까지 전체적으로 예, 종목들이 엔터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죠. 중국 수혜주도 강하게 상승한 것처럼 또 대북 수혜주도 오늘 반등하고 시장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팁으로 준다면 여러분이 저는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더 올라갈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를 한번 보면 얼마나 지금 신용과 뭐죠? 대차 거래가 똑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차 거래가 많다는 것은 주가를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게 뭐죠? 바로 공매도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회사를 사고 삼성전자는 이제 기념으로만 사라고 제가 유리원들한테 여기서 액면 분할로 나왔을 때 제가 6억 4천만 주를 만들었을 때는 이미 그죠? 경영권 방어도 될 뿐만 아니라 주식 상승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말해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적당히만 그죠? 기념으로만 사라. 나머지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그것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뭐, 내일 모레,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개천절이라 쉬니까 목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을 하게 되죠. 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되고, 뭔 종목을 사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강의를 통해서 어떤 식의 공부를 순서대로 가야 될지 그 맥을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해서 수많은 국내 서적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쓴 서적들을 어떤 순서대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지 반드시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공부하면, 아, 뭐가 중요한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맥을 잡으면서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조금은 공부하는 순서를 알게 될 것으로 저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투자라면서 일치하는 행복한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라도 고통받는 사람이 그죠? 템플턴의 유튜브를 보면서 전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실기업을 매수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쩌다 행운이 올진 모르지만 거의 행운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부자 되는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